봄꽃이 활짝 핀 요즘 결혼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은데요. 결혼에 좋은 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해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은지, 이전에 만났던 사람과 좋은 해에 결혼하기만 하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인연 만나는 시기와 또 성사 시기를 물었는데, 좋은 시기에 인연을 만나는 건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좋은 때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좋은 시기에 이제 결혼하는 것은 좋은 시절에 내가 성과를 얻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봄에 적절하게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급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시절에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시기 적절하게 내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좋은 시기에 결혼하는 것은 좋은 시기에 내가 그 곡식을 거두는 것과 같다.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봄에 감자를 심어요. 그럼 요즘 시절이 감자 심는 시기인데 감자를 심는데 요 시기에 맞추어서 감자를 심는 건 내가 좋은 시절에 어떤 남자를 만난 것과 같고 여름에 돼서 이제 감자를 캡니다. 늦지 않도록 잘 감자를 캐는 것은 내가 좋은 때 결혼하는 것과 같다. 하나의 결혼은 만나서 성과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좋은 시기에 결혼한다는 건 하나의 감자를 잘 캘 수 있는 시기에 감자를 잘 캐서 수확을 얻는 것과 같다. 이제 왜 이렇게 간단한 예를 들어줬느냐면 우리가 운 좋을 때 만날 시기에 운 좋은 때 남자를 만나게 되면 자기한테 좋은 인연이 대체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만나더라도 마음도 편안하고 즐겁고 또 살면서도 훨씬 기복이 덜하고 그 좋은 시절에 만난 사람은 그리고 나쁜 시절에 만난 사람은 이상하게 만나는 과정에서 꼬이거나 헤어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안 좋은 때 만난 사람은 그래 안 좋은 씨앗이 뿌려진 거죠.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났는데 내가 언제 만났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좋은 운에 합드는 해 좋은 운에 만났으면 이 사람이 장차 미래로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충하고 깨지고 팥살이 낀 나쁜 연도에 만났다면 깨질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운, 좋은 시절에 만나는 것이 좋고 또 성과를 맺는 것도 좋은 시기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바로 결혼식, 결혼하는 해 이것도 매우 중요하며 좋은 시절에 결혼하는 게 좋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일단은 결혼식이 더 중요합니다. 데이트한 해보다는 결혼하는 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 결혼하면 좋아요 물었을 때 3년 있다 해라 아니면 1년 있다 해라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결혼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연도를 미루어서라도 좋은 연도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연도에 만나서 데이트했을 때가 에너지를 좋게 심기 때문에 긍정적 작용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중요하다. 만나는 해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해도 중요하다. 근데 둘 중에 비교를 한다면 결혼식을 하는 해를 더 우선한다. 왜 그러냐? 결혼식은 나와 상대가 하늘에 구하고
부부로서 맺어진 거기 때문이에요.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연애는 미확정이거든. 미결 상태거든. 응? 근데 결혼은 뭡니까? 상대와 내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는 순간 나는 당신의 남편이요, 당신은 나의 아내요. 이렇게 부부로서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는 거죠.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연애는 뭐예요? 미결이야. 10년 됐어도 미결. 아니, 그래 안 그래요? 봐봐, 10년 연애하다가도 수틀리면 헤어질 수 있잖아, 금방. 그리고 10년 연애했어도 뭐야? 법적인 제재 하나도 안 받아요. 10년 연애하다가 갑자기 감정 싸움을 했어.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보지 말자. 우리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보내버리고 나도 안 만나. 아무 제재가 없어요. 근데 결혼은 봐봐요. 호적 신고하고 한 달만 지나도 둘이 헤어지려고 마음먹으면 복잡해. 에? 법적인 절차를 밟든 합의를 보든 아주 복잡해. 근데 연애는 10년 연애를 했어도 둘이 감정이 비틀어지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올린 지 열흘만 되더라도 이것은 의무가 따르고 책임이 따르고 이 절차가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부부 인연으로서 결정된 것이며 책임이 따르는 것이며 의무가 따르는 것이며 반드시 이 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그 하나의 숙제가 주어지는 것이고 연애는 그런 책임이 따르는 숙제가 주어지는 건 아니며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결혼을 시킬 때 연애도 중요하지만 결혼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결혼 시점을 잘 잡아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